약하게 튀긴 브리토 위에 진한 소스 뿌려서 놓으니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 있을까요? 진짜 푸짐해요. 단골 손님 무한 생선이라는 이 집의 비결. 그것은 바로 주인장의 노하우가 담긴 재료 준비라고 하는데요. 고기 종류에 따라 주인장이 직접 만든 수제 소스를 사용하는데요. 특제 소스 넣어준 고기는 불맛 제대로 익혀서 볶아줍니다. 그런데 아직 멕시코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석가래하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민지를 그 다크 칠리 파우더랑 여러 가지 향신료랑 같이 끓여낸 겁니다. 향이 확 나겠다. 정성껏 준비한 재료는 아낌없이 푸짐하게 올려줍니다. 외국 음식이라고 손맛이 빠질 순 없겠죠? 손 큰 주인장 알아요. 덕분에 한껏 통통해진 브리토. 네모 반듯한 모양 잘 잡아주는 틀에 넣고 바삭하게 튀겨줍니다. 뜨거운 기름에 반신욕 마치고 나온 브리토는 미리 마련해둔 자리에 보기 좋게 착석. 하얀 소스 이불 자작하게 덮어주고 매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주인장의 노하우를 꽉꽉 담았으니 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튀기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진한 멕시코의 향이 입안 가득 펼쳐진다고요. 향도 강하고 맛도 강해서 되게 딱 임팩트가 각자 딱 오는 그런 맛. 위에 소스가 있다 보니까 조화가 괜찮아서 딱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은 맛의 비결, 바로 이 소스에 있는데요. 음식 맛의 핵심인 만큼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는 주인장. 덕분에 소스 마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고요.